우와. 가자, 왜 앞으로 안 가? 그 어느 날 저기 아줌마,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입 돌아가요. 아줌마, 아, 설이네. 아, 설이네. 이 양반이 지금, 어? 지금 몇 시야? 뭐야? 이러면 설레잖아. 일어나, 가자. 그럴까? 갈까? 아니야. 나 이거까진 포기 못하겠어. 이건 오늘 내 마지막 그 자존심이고, 나의 서운함을 표현할 거야. 난 오늘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. 나는 오늘은 대룡마을에 왔어. 큰 대자에 룡룡자? 맞네. 그래서 용이, 아 저기도 용이 있어. 아 맞네. 마을 앞 개울에 큰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대룡마을이야. 아 이렇게 하니까 키가 좀 맞네. 너가 나보다 큰 거 같은데? 아 이게 딱 맞지. 내가 몇 센치 올라온 거야. 이 정도 지금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. 맞아, 왜 앞으로 안 가? 나 근데 저번에도 알겠지만 살 많이 쪘거든. 아,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. 아, 그지? 좀 놀랬지? 공휴일이랑 주말에만 영업을 해요. 아 진짜요? 네,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안 해요. 안에 방앗간이 있어. 리얼 찐방앗간? 응. 진짜네? 얘는 또 뭐야? 이게 뭐예요? 와 진짜 똥침하고 싶다. 똥침하고 싶다. 진심. 색소폰 다운된 목소리로 대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집에 오빠, 우리 같이 버스를 아,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. 못 들어가 보는 게 아쉽네. 용천샘 들려? 이게 깊진 않네. 계략이요! 만선이라세! 사장님! 계략이 났는겨! 아, 따 막 큰놈이네! 너가 밑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와봐. 순간 목에 뭐라고? 너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와. 차라리 목을 매. 용 있는지 찾아와. 잠깐만. 나 핸드폰만 빼고. 샤워할래? 고객님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? 아, 저 씻는 거 귀찮아가지고. 샤워는 한 달에 한 번이면 됐죠. 씻은 거 티나요? 여기 머리 그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상징성으로 이렇게 머리를 너무 잘하는 집에서 스타일 다섯 개 다섯 가지 여기서 웨딩 촬영을 하나 본데? 웨딩 촬영 여기서 할까? 응? 웨딩 촬영 여기서 할까? 응. 뭐야? 나 혼자 너무 앞서간 거였어? 아니 나는 딴 데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아, 그네다. 이몽룡. 준영아. 준영아.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. 아니 어렸을 때 몇 단계 이러잖아, 알지? 몇 단계까지 있어요? 10단계. 자, 5단계 올려주세요. 오 예. 너 진짜 조심해. 아 잠깐만, 오빠가 밀어주면서 조심하라. 오빠도 벌크업 했어? 재밌다. 그게 재밌다니까? 근데 약간 좀 약간 삐딱하네. 근데 오빠 벌크업 했지? 여기서 만약 나무 부러지면 대답 좀. 유튜브 각이네. 벌크업 했지? 아? 벌크업 했지? 나 벌크업 했지. 어디? 아 천장에도 붙어있다. 여기 콩도 있다. 커피콩? 아니 약콩. 결명자. 어떻게 뭐 하겠어? 한 봉지 2,000원, 두 봉지 5,000원. 이러니? 아 비싸요, 안 사요. 우와 이거 봐. 대룡 마을 속의 전래동화. 까마득한 옛날. 예쁘고 착한 서리가 살았어요. 서리 어린이. 네. 그렇게 웃으면 혼나요? 왜요? 거슬려요. 거슬린 데가 뭐예요, 선생님? 너 엄마 모셔와. 저 엄마 이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. 손바닥 대. 손바닥 나 잘못한 거 없는데. 아니 손등에. 이 선생님 세시네. 여기다 하나 쓸래? 같이 쓰세요. 귀여워. 여기 애기 글씨 봐. 술랑 피자도 만 만도?
내가 읽어볼게. 아. 대륙 마을에서 피자도 만들고 국수집에서 맛있는 국수장 피자도 만도 만들었다. 좋아. 계속해. 피자만 울고 국수는 주문했다. 뭐 울고? 피자는 만들고 국수는 시켰대. 피자만. 엄마가 국수는 만들기 싫었나 봐. 머리 감았지? 나 오늘 감았어. 아, 파리가 날아다녀. 파리. 아 오빠 의연하게 대처해. 최. 머리 감았다. 우리 또 서리가 파리 유학파 출신이라. 우리의 합작이에요. 예쁘쥬? 그래. 아까 롤도 못 붙였는데 이거라도 붙이고 있어요. 어 기름 묻은 거 봐. 산유국. 건강하네. 그럼. 피부가 원래 유분기가 좀 있는 여자가 안 늙고 주름도 안 생기고. 아니네.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. 우리 엄마가 LP판 진짜 좋아했거든. 그리고 집에 이것도 있어. 아 진짜? 응. 엄마가 진짜 좋아해. 김건모. 핑계.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.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. 어쩌다 이리 서리 양이 신청하신 곡이고요. 제목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. 날 만났던 우리 친구 때문에. 이거 맞나? 어, 맞지. 그런 만남이 어디서 잘못됐는지. 그 어느 날 너와 내가. 저 이제 슬슬 감이 오시겠죠? 아 미션이구나. 종이가. 밸런스 게임 다섯 개 이상 맞추기.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? 하나 둘 셋 해서 일치해야 된다. 하나 둘 셋. 고기만 아 맞지. 하나 둘 셋. 카톡은 된. 하나 둘 셋. B. 아이고 나는 사랑이 먼저야. 여기 친구. 사랑. 하나 둘 셋. B. 예. 아 이거는 좀 다행이다 진짜. 하나 둘 셋. A. 10년 뒤에. 아, 하나 둘 셋. B. A. 자 똥방불패야. 똥방구는 패하지 않아. 똥방불패. 진짜 어딜 가든. 우리 정말 잘 맞다. 서리는 욕심이 없고 부자 마인드인 걸로. 어우 좁아 좁아. 여긴 뭐람? 여기 올라오니까 그 냄새 난다. 은행 냄새 나지. 은행 냄새. 나 오빠가 방귀 낀 줄 알았네. 너가 아까 똥똥거리니까는 똥 냄새 나잖아. 그렇지만 네. 똥은 재밌는 걸. 언제 들어도 재밌는 걸. 오늘 하루 어땠어요? 터리는 오늘 하루 재밌었어요. 오빠는요? 사랑해요.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. 나도 사랑해요.